뭐야? 제가 방금 우리 ATG 홀딩스 TF팀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파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태그 금지입니다. 아, 이런 게 대판이 막무가내라니까 진짜로. 나. 야, 진짜요. 나는 현업 스파이 월급 루팡이다. 나를 잡고 싶나? 내가 내 미션에 성공하면 나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알려주지. 오, 야, 뭐야? 자. 나는 현업 스파이 월급 루팡이다. 나는 현업 스파이 월급 루팡이다.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그 사무실 어때? 이상하지 않아? 잘 살펴보면 출근했을 때와 달라진 물건 10개가 숨겨져 있어. 많이 찾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힌트를 주도록 하지. 어딨어? 어딨어? 아, 아이봐. 여기도 없는데? 어딨지?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단, 1인당 딱 3개의 물건만 고를 수 있어. 지금부터 10분의 시간을 주지. 아, 너희가 앉아있는 그 책상부터 잘 찾아보는 게 좋을걸? 이거 없죠? 있었어. 얼굴 꾸미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 아니, 뭐가 달라? 와, 맞네, 내 말이! 야, 내가 봤을 때 스파이 미션이 이걸 못 찾게 하는 게 스파이 미션인 것 같아. 어? 야, 시간 흘러간다. 일단 내 자리의 명함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았어. 원래 이렇게 일단 명함은 확실해. 나도 하나 찾았어. 파대. 나 파대 원래 여기 없었는데. 쓰레기도 하나? 아니. 이 사진의 뒤태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나니? 나도 있어. 나도 하나 찾았어. 근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윤호야? 아, 대리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아니, 있었어요. 아, 그래? 원래 아니, 있었어요. 아, 그래? 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이거 다섯 장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위에 있는 포스트잇도 저 다 확인했었어요. 다섯 개 똑같아요. 다시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합니다. 야, 이상해. 나는 저 촉이 왔어. 뭐가 왔습니까? 재산 웃음 참아. 너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망할 수도 있어. 웃음 참아. 이번에 망할 수도 있어. 헛다리 치지 마십시오, 다들. 그 내가 지금 최선을 의심하는 딱 하나 이유. 여기 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찾는 것 중에. 그치. 근데 아까 문부장이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 붙어 있었냐고? 어. 안 붙어 있었던 거 같단 말이에요. 나 이거 처음 봐요. 근데 억측입니다. 너무 간 거 아니야? 억측입니다. 이런 거를 숨겨둘 리가 없어. 와. 진짜 억측입니다. 억측입니다. 모함입니다. 소름 돋았어. 뭔 소름이 돋습니까, 본부장님? 모함입니다. 아, 보통 이 사이에서 붙여놓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야, 정우 형, 너는 왜 안 찾아? 야, 정우 형, 너는 왜 안 찾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아, 나는 무형 이상해, 약간 또. 뭔가 확신이 계속 있고. 아, 일단 찾는 거에 적극적이지가 않아. 정우 형 이상해, 지금. 그래, 너 100만 원이 걸렸는데 네가 그렇게 안전히 쓸 리가 없어, 우영아. 이거 원래 있었어? 각자 찾는 거 있었어. 너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없죠? 여기 있지 않았어? 있었어. 이거 없었잖아. 이거 나 아까 이거밖에 못 봤는데? 있었어. 있었어.
이거 없었어. 이거 없었어. 이거 없었어. 확실해. 이거 없었어. 내 생각에 이거 맞는 것 같아. 나 지금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럼 나 줘. 내가 좀 이거 끌어. 싫어. 내 거잖아. 싫다고요. 내가 찾잖아. 싫어요. 제 거잖아요. 제 지치상에 나온 거잖아. 와, 씨.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저는요. 일단 제가 이 커피를 먹으면서 들어왔을 때 검정 색깔 빨대였는데 이게 흰색 빨대로 바뀌었고요. 맞아. 그다음에 이 닭가슴살칩이 잠겨 있었는데 뜯어져 있고요. 이거 ATG 홀딩스 이거 게시판이 저거 아까 쓰러질 때 분명 없었는데 붙여져 있었어요. 여기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반지가 요거를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반지 여기 있는 거 예쁜 거 있으면 끼려고 싹 봤었는데 요 반지가 있었으면 내가 꼈을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 물건이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랑? 그죠. 여기 사무실 전체를 봤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가 스파이 같아요. 연기 연습 좀 더 해라. 너 같은데 진짜. 알았지? 너라니까? 왜 난다는 거야 다들! 자, 잘 들어봐요. 멤버들 책상마다 바뀐 건 분명히 한 개씩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남은 여기 전체에서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 얘 지금 주의 시선을 끄는 거야. 보이지? 함정 카드 발동! 함정 카드 발동! 핑크머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단 제 책상에 확실히 기억합니다. 분홍색깔 표정밖에 없었는데 분홍색 파란색이 추가됐어요. 파란색. 일단 저는 아까 여기 앉았을 때 얼굴 꾸미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핸드크림이랑 립밤이랑 아니야 아니야 형 핸드크림 있었어. 아 있었어? 핸드크림 아까 내가 지나갈 때 저 바르려고 했었어. 아 그래? 아 립밤은 없었어. 근데 확실한 건 진짜 립밤 없었어. 이거 보드마카 이 펜이랑 이거 지우개 없었고요. 그리고 얘 사탕펜 이거 없었고요. 그거 있었어. 있었다고? 아니 나 지금 확실한 거는 스파이는 우산 중에 한 명이다. 야 근데 저 샹들리에가 저렇게 낮았나? 샹들리에는 못 만지지 않아. 아 너 자꾸 다른 거 해. 주의 끌지 마. 아 그러면은 나 스파이로 지목해. 지목하고 나 아니면은 한 10만 원만 놔주라. 에이? 왜 저는? 하나. 하나. 어? 아 유진 빠다다다다. 뭐야? 뭐야? 게임은 즐거웠나?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지. 우영 책상 위 유리책. 와 맞네 내 말이. 와 맞네 내 말이. 없는데? 아 색깔이 바뀌었네. 야 이거 사기야. 와 34에서 51로 바뀌었어. 와 물티슈. 물티슈. 오 물티슈. 오 나이스. 성화 책상 위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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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 책상 위 시계. 와 진짜 없었잖아. 아 이거 시계 없었네. 여성 책상 위 거울. 너 멈춰! 누나 봤잖아요! 아, 저거! 맞네! 저거 나 들고 있는 거울 아닌가? 저거 가져가셨는데? 립밤은 바뀐 거라고요. 그래 립밤은 똑같이 있는데? 난 야 저 네 개 다 있는데 그냥? 야 네 개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야? 나 아까 그걸 가져가셨어. 가져가서 바뀐 거잖아. 아 가져가서 그래서 가져가신 건가? 정원 책상에서 산 책상. 아직 남았어. 아직 여섯 개나 남았어. 야 스파이만 힌트를 안 보면 돼. 이거는 맞아. 그거 맞아. 그러니까 저 그지? 핑크머리만 안 보면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나들 나를 너무 좋아하네. 검정 책상 위 안경 케이스. 오 맞아. 정원 책상 위 빨대. 와, 근데 저거 검은색이었어. 저 찾은 거 진짜 잘한다. 오, 부장님, 본부장님 멋있으십니다. 멋있어. 본부장님 나이스샷. 아, 멋있어. 다음 책상 위 스프레이. 오, 저 맞는 거 아니야? 오, 맞았네? 맞았어. 아, 이런 불안하다. 선이가 맞춰야 돼. 근데 스파이가 맞춰도 이득일 수가 있는 거네. 스파이가 이득이지. 자기 뭐 제일 숨기는 스파이 100만 다 먹겠지.
괜찮아. 뭐야? 봐봐, 나 아까 말하지 않았나? 나 내가 이거 뭐가 다른데? 아니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에이, 야 이건... 산이 입에 저게 있다. 아니 살짝 다른 사진이야. 살짝 다른 사진. 내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 아니 산이 입에 저 또 산이야. 또 최산이야. 저거 저봐. 또 최산이야. 또 최산. 여기서 힌트가 나왔네. 아, 이렇게 호락호락하신 분들이 아니거든? 아, 또 최산이야. 또 최산. 아유. 아니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 개 맞춘 사람 누구지? 나. 나 한 개 맞췄지. 나 이제 난 맞출 예정이야. 에어컨 리모컨. 야,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저기는 우리도 안 보여. 이분들이 알아서 했었어야 됐네. 아니, 에어컨은 우리가 키나. 칠판에 붙은 포스트잇 중 하나. 뭐야? 저게 아니었네. 잠깐만, 나 이거 전에 봤었어. 이걸 기억했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한 개 맞춘 사람이 최본부장, 최사원, 박사원, 김차장. 아 근데 죄송한데 최사원 좀 가서 좀 앉을 수 없을까? 최사원 친구가 불안하면은 막 돌아다녀요.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은 책상 위에 있는 봉투를 확인해보면 나 스파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네. 뭐야 둘 다 못 맞춘 사람 뒤돌아. 눈 감아. 뒤돌아. 뒤돌아. 확실히 뒤돌아. 오 뭐야? 가만있어. 뭐야? 우리 거야. 어? 응? 어? 산아 미안하다. 형. 나 아니라니까. 산아 미안하다. 형. 산아, 미안해. 그래도 괜찮아. 불량은 덕분에 많이 뽑았다. 와, 100만 필요해다 지금. 뭐지? 띵동했는데? 뭐지? 띵동했는데? 에이티졸링스 책임 대표입니다. 지금 방금 TF팀에 스파이가 한 명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럼 산이 형이 맞을 수도 있겠네. 와. 세상이야 정우 형이. 나한테 왜 그러지? 나들? 나 아니야. 왜냐면 봐봐. 우리가 스파이 미션을 받기 이거 두 명인 걸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근데 그걸 받기 전에 나온 힌트가 그거잖아. 그 스파이들도 몰랐을 거야. 그치. 뭔 소리야? 내가 봤을 때 나 진짜 정확하다. 이 둘이야. 진짜로. 너희 두 명이야, 진짜로. 우리가 두 명 다 알고 받았으면. 아, 그러니까 두 명 다 이응이 맞아. 아, 그러니까 두 명 다 이응이 맞아. 어? 뭐 하세요, 본부장아? 잠깐만. 이상하다.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모르게 나와. 아 일단 자세히 못 들었으니까 넘어가요. 네. 다들 스파이에 대해 조금 감이 왔나? 아니 스파이가 한 명 더 있어서 혼란스러워졌나? 그렇다면 힌트를 더 주도록 하지. 결정적 힌트를 얻을 수 있는 7개의 미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 1인당 하나씩 키워드를 고르고 주어진 미션에 성공하면 힌트를 획득할 수 있지.
미니 포크레인으로 흙 옮기고요. 장난감 포크레인을 조종해 100초 안에 흙 100g을 옮기면 성공입니다. 시작. 야,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끝. 오차 범위 10까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선거! 오케이. 받겠습니다. 과연 힌트는? 스파이비는? 노래 부르면 돈 세기, 노래 부르면 돈 세기, 헤드셋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지폐를 샌다. 일자리 끝나기 전까지? 꿈에서도 먼저 걷는 꿈을 꾸는 게 뭐냐. 꿈을 하고 단정짓게 꽤 확실한 느낌이라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널 모르던 나 아직 나왔지. 하나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거. 쉽게 깨지 못할 너란 꿈에 살아. Every day I'm dreaming a dream every night. Every night. 너무 어렵다 진짜. 이게 어떻게 난이도 이해요? 왜? 바람을 불어 그냥 뒤지게. 10개의 유리컵 위에 놓인 달걀알을 입으로 바람을 불어 연달아 뒤집어라. 30초 안에 모두 뒤집으면 성공. 오직 컵만 이용해서 공을 옆 테이블에 컵 안으로 옮겨야 한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4개 이상 옮기면 성공. 이 컵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게요. 시작. 아, 떨어졌어. 던! 던디니 던 던디기 던 던! We don't wanna lose your mind. 멈추지 않아 그곳에 닿기 전에 던 손을 기억해. Yeah, 어떻게 날았는지 부서질 듯 크게 움직여. Yeah, dancing like butterfl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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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케이. 47만 원. 47만 원. 오케이. 나 아이돌인데.
아!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나 아이돌인데 아직 시간 있잖아요. 5분이잖아요. 마지막 하나.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아.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시작. 저 이거 너무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슬이 어디 있어? 아! 흔들리는 꽃들 속. 50초. 이거 어떡해? 아 잠깐만 아니 보는데 제 손에 있는 구슬이 아니고 이거 안 보이고 다른 구슬이 보여요. 아 잠깐만 이거 치워놔야겠다. 네, 할 수 있다. 에이 글렀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거 고깔모자 안 쓰고도 힘들어요. 이거 100초 안에 할 수 있네. 100초 안에 시작.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 그냥 형도 100초 하기 안에 힘들어요. 어 너무 적은데? 시작. 100초. 어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걸 어떻게 넣어. 어? 아씨 오오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알아. 이거 저랑 우영이랑 종호 세 명이서 저게 왜 극한이야? 그러니까 여성 손중 은호 산이 중에 한 명이 넣은 거지. 주위에 사방이 저기래. 뭔 소리야? 양반이라고? 저랑 성환이랑 공연. 얻었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얻었냐고? 뭐야? 빨리 까봐. 힌트 얻었냐고? 아, 저 두 명 까기로 했잖아요. 아, 얻었냐고? 일단 물어보자. 아, 얻었겠지. 아, 다 얻어. 까봐. 너 어떡하? 아, 못 믿어? 나만 게임이 그렇게 어려운데? 형 진짜 아니지? 나 진짜 형 맞으면 형 저 숙소에서 전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진짜로. A, B 중에 양반. A가 양반이야. 이제 나 사귀어가지고 형이랑 나랑 동호잖아. 너랑 나랑 좀 MBTI 같잖아. 그 맞네. 근데 얘 양반이 뭐야? 양반이? 양반은 무슨 말이지? 그 나 무슨 말이야? 양반이다? 최근에 양반. 우리가 한 게 성격이 양반이라서 그런 건가?
맞나보다. 이거는 여상이지. 말을 안 내고 상사니까. 가보자, 올라가보자. 난 이거 계속 불다가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면 내 화장 왜 먹냐? 내 거 지금 내가 학습했지? 내가 이미 사무실 다 털었어. 아 진짜? 근데 우리 이제 뭐해? 나랑 힌트 공유할 사람. 형. 나 힌트는 없는데. 나 종호랑 갔다 와. 나랑 아니, 재밌는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우리는 우리 둘만의 약속. 아니야 많으면 많수 그거. 아니야. 종호야 너 뭐였는데? 종호야. 너 나랑 하자. 우리 둘이 할래? 아니 내가 낫지. 너 나랑 팀 먹자. 그럼 깨방이잖아. 아니. 내가 형이랑 하자는 이유가 있어. 나도 너랑 하자는 이유. 뭐야? 내가 성이 똑같대. 우리 팀에 성이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파이래. 그게 스파이 B래. 그 스파이 B가 형제가 있어. 형제가 있고 성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준호 형 아니면 우영 형이네. 근데 아까도 봤을 때 우영이 형이 의욕도 없었고 그런 거 봐서 우영이 형 한 명은 맞는 것 같아. 난 준호를 보게 돼. 근데 그것도 맞아. 그 아까 애초에 이런 승부욕이 걸린 미션은 제일 먼저 열정을 받아서 그런데 그만큼의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것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거 알고 확신을 가졌지. 왜냐면 최 씨 말고 겹치는 게 정 씨밖에 없어. 나는 형제가 있지만 형은 누나잖아, 남매잖아. 그러니 근데 윤호 형이랑 우영이 형은 둘 다 형제고 둘 다 이응이 두 개씩 하는 거. 그래서 나는 확실하니까 그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한데 둘 중에 누군지. 사실 다음 게임에서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그 둘 중에 한 명을 일단 팍 잡아버리고. 종호는 아니야? 뭘? 난 내 용의 손상이 있긴 하거든. 종호? 아 나 근데 산이가 이상하네. 산이가 아닌가? 정확히? 나 아니라니까. 근데 쟤 이름에 이응이 안 들어가잖아. 아니 그니까 이응이 안 들어가도 스파이 중에 이응이 들어간다 그랬지. 둘 다 이응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 응. 우리가 산이를 전폭적으로 그 스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제작진분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그 힌트를 우리한테 먼저 던진 거 아닌가 난 싶은 거지. 그럼 네가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거에 논리적 누가 왜 표정부터가 얘는 스파이라니까? 형 잠깐만. 형이야? 너 나 못 믿냐 정우야? 넌 형 믿어. 너 그냥 형 믿으면 돼.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야. 내가 스파이가 아니야. 내가 근데 이렇게 몰려. 그럼 끝까지 나머지 네 명을 설득해야 되잖아. 근데 너 하나만 설득하고 있잖아 지금. 나 아니야. 난 거짓말 안 해.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산이 형이랑 나랑 힌트를 조합했을 때 유추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있긴 했어. 그럼 걔랑 산이야. 그래? 그 걔랑 산이라고. 나 아니야. 아 근데 이러면 내가 산이 형이랑 얘기한 게 그러니까 넌 잘못 교류한 거지. 그렇네. 종호야! 넌 형 믿어. 너 진짜 형 믿어. 너 하나만 물면 돼. 너 하나로 이제 힌트 계속 얻으면서 나머지 스파이가 누군지 찾아내면 쟤는 걔랑만 팀 먹으면 되거든. 넌 형 믿어. 너 진짜 형 믿어. 그럼 걔랑 산이야. 그 걔랑 산이라고. 아 근데 왜 이리 설득력이 이렇게 느껴지지? 아니 그러니까 너가 너를 믿어야 되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보라고. 그냥 나 아니야 이러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봐. 넌 날 믿어야 돼. 봐 이러잖아. 진짜 못 믿어. 아 진짜로. 아니 난 막둥이한테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넌 날 믿어야 돼. 넌 티나 그리고 어? 넌 티나. 너 그래놓고 내 마지막에 스파이 아닌데 어떡할래? 그러면 미안하지. 장담해? 그럼 미안하지. 다 장담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스파이를 오늘 찍었는데? 근데 맞아. 나는 내가 스파이 아니고 나는 진짜 죽어라 미션을 했어. 진짜로 난 스파이 잡으려고. 왜냐면 스파이도 죽어라 미션을 해야 돼. 나머지 스파이 형 스파이. 일단 종까지 끼자. 나까지 껴. 종까지 끼자. 대신 너 약속해. 절대 쟤랑 너 이제 쟤랑 영 끊어. 이제는 얘기해. 형 미안한데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 확실한 거는 너 딱 말이야. 영 끊는다고. 아니 그 앞으로 우리 셋만 이거 한 팀인 거야. 쟤 버리라고. 아 지금 여기서 100만 원을 위한? 종호야 네가 가진 신념은 생각해야 돼. 아니 내가 왜냐면 야 봐봐. 너 힌트 까봐. 뭐야? 너가 지금 우리한테 붙는 게 정말 큰 이득이야. 산이 힌트는 뭐야? 산이 형의 힌트는 형제가 있는. 내 거는 성이 똑같은 사람. 산이 형이랑 나랑 힌트를 조합한 거를 믿으니까 얘기하면
의심된 사람이 형이랑 윤호 형이었어. 오케이. 또 그럼 잠깐 정리를 내려면 정민호야. 그래. A가 두 번째로 찾아야 돼. 어, 일단은 일단 아들부터는 사교적 외교관이 아니다. MBTI 우리 색깔 아니지? 아니래. 어, 그 아니지. 내가 받은 건 내가 받은 거 아직까지 모르겠어. 스파이 A는 둘 중에 한 명은 양반이래. 누군가 나 양반이 뭔지 모르겠어. 양반이 뭐야? 아, 그리고 내가 근데 확실한 건 산형은 아니야. 왜냐, 산형 양반이 아니거든. 그냥 나쁜 이미지가 양반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리더 이런 거에서 뭔가 양반 이런 게 나오지. 리더 이런 거에서도 양반이 나오지. 나 뭔가 여상의 성격 너무 양반 같지 않아? 일단 우리 1안은 흥중 윤호로 하고 2안이 윤호 여상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확실한 건 윤호 형은 확실해. 자 그러면 너 얘기를 한번 해봐. 네, 너도 지금 사면 초과야. 어? 너도 사면 초과. 선아, 잠깐. 선아, 너 스파이지? 나? 나 아니야. 확실해? 진짜 아니야. 아 그러면 너 일단 어제 종호 좀 배신했잖아. 너가 나머지 둘이 확신하면 그 힌트를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한테 설득을 해줘. 진짜. 어, 아니 맞아.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부터 안 물게. 어. 스파이가 두 명이 있어. 근데 이게 용의 선상이 어쩔 수 없이 넓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파이 A에 관해서 A에 관한 힌트밖에 안 줘. B에 관한 힌트는 B에 관한 힌트밖에 안 줘. 이러니까 B를 유출을 해도 A는 남는 거야. 그게 오히려 좋은 거지. 그렇지. 우리처럼 아까 그냥 이응이 있다 그러면은 A가 이응인지 B가 이응인지 모르잖아. 저거는 교집합을 얘기한 거야 지금. 스파이 A, B가 있으면은 교집합을 지금 스파이 그거 이응이 들어가는 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 그냥 사나 내 말 들어봐. 너 어차피 너가 지금 받은 너가 갖고 있는 힌트들이 너를 안 가리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너가 어쨌든 스파이든 아니든 쟤네도 지금 추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그 힌트를 줘봐. 맞아. 응. 내가 지금 말 못하는 이유가 이 중에 스파이가 있어. 상관없잖아. 나, 그러니까 나, 윤호, 홍준이 형 셋 중에 하나야? 응,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한 명 무조건이야. 그, 아, 그래? 그걸 알아도 상관이 없잖아. 자기를 향한 힌트를 자기가 들어도 상관이 없지. 그렇지. 우리가 다음 힌트를 받았을 때 너랑 공유를 할게. 받으면 줄게. 아 머리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왜냐면은 이게 너도 지금 되게 불리한 거야. 왜냐면 쟤네 셋은 모든 힌트를 다 받은 거고 너는 지금 종호 거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그래 맞아. 돈 꿀꺽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첫 번째 힌트는 나한테 사진이 하나 왔어. 사진? 어. 뭔데? 스파이 B는 이제 양세찬. 양세찬.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씨. 양세찬. 여기까지. 선배님 사진이 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종호가 산이랑 같이 공유를 했고 이렇게 셋이서 지금 또 공유를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야 너 내 것도 불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사람 내가 여기서 한번 전쟁 일으켜봐. 여기서 한번 내가 가진 힌트 다 풀어봐? 풀어봐? 야, 근데 형이 이득일 건 없는 거야. 너는 지금 돈을 다 많이 먹고 싶어 그러잖아? 난 돈 다 나눠먹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나 이미 나눠먹기가 세 명이서. 왜냐면 근데 형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딜을 하자. 아, 싫어. 딜 하지 마. 나눠먹기 싫다니까 돈? 난 너 의심 안 해. 그냥 돈 나눠먹기. 너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돈을 나눠먹기 싫은 거야. 아 진짜. 아니네. 이 네 명 중에 100만 원을 혼자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여상이 실패한 개인 미션 대결 뒤집기에 성공한 이김에게 추가 힌트를 주겠다. 아 여기에 힌트가 결정적인 게 있을 거야. 우와. 너 이 게임 끝나고 나랑 잠깐 얘기하자. 너 이 게임 끝나고 나랑 잠깐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지 마. 안 들을게. 난 얘기만 할게. 나도. 들어. 아니야. 아니면 그냥. 그냥 안 들어. 알아서 판단해. 나 그냥 딱 우리는 딱 두 마디만 하고 너 이거 딱 나올게. 나도. 그래, 하세요. 알았어. 어제 우린 얘기 안 하는데. 자, 이 게임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불 기회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성공. 아깝다. 성공. 종호 성공입니다. 어렵네. 아, 됐는데. 아, 근데 너 아니야? 됐어? 와. 오케이 가자.
야 나도 죽여줘. 아 일단은 잠깐만 얘기하자. 확실한 건 산이 형 아니야. 스파이 A는 예고 출신이 아니다. 와 근데 이거 너가 너만 성공한 게 신의 한 수다. 너무 좋네. 근데 만약에 스파이 B가 예고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멘탈 나가지. 멘탈 나가는 거지. 아 무조건 그럼 없잖아. 그럴 리가 없지. 왜냐면 그럼 무조건 난데. 왜 A는 예고 출신이 아니다라 했겠어. B는 예고 출신이라는 거지. 그지 맞지. 만약에 둘 다 예고 출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1안이랑 2안이 아직 확정도 안 된 건데. 그치. 1, 2안에서 근데 한 명은 아 근데 아니다라는 건 아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김홍준. 아 그러면 이것만 한마디. 가능한지만 너가 들어봐. 내 듣진 않을게. 되돌아 듣진 않을게. 아니 가르쳐줄 건 없어. 그냥 우리의 의심인데 너가 계속 고민하니까. 넌 지금 확실해? 나는 난 형이라고 생각 안 해. 정훈아가 형이 같거든. 그 돼? 성립이 되지. 아니 너가 머리에 굴렸을 때 그게 될 거 같냐고. 힌트가 다 있지. 맞지? 너네끼리 얘기할 때는 지금 너네 셋을 배제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윤호가 나한테 먼저 얘기해. 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셋은 아니다라고 그냥 암묵적인 약속만 하고 하는 거라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근데 나는 내가 처음에 산이랑 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기엔 종훈이랑 모형이니까 스파인데 약간 자기 둘이 공유하고 형을 섭외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그 경우에서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잠깐만 말하면 안 된다. 저기. 또 헛소리 듣고 왔어? 우리 가설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로 와봐. 가자. 가보자 한번. 만지지 마. 왜 이래? 만지지 마. 그럼 우리 이제 형 버린다? 버린다? 아 근데 이미 우리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 상관없어. 버린다? 마음이 착잡하구나. 몰라 나 그냥 아무나 투표할래. 네이버 양세찬님 검색했어. 양세찬? 뭐지? 양세찬님과 관련된 띠동갑? 아이 뭔 회사에 스파이가 있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뭐 또 오셨어? 사원 대리들 갔다 와. 대리 갔다 와. 사원 갔다 와. 설마 양세찬님보다 키가 크다? 다 웃는데? 제 말 믿지 마.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아 그래 딱한 네 이제 세팅 세팅 세팅. 아 이제 왔습니다. 전무장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양세찬님 영상 보면서 먹어야겠다. 근데 그 양세찬님은 다른 사람이 그걸 얻은 거야? 몰라 갑자기 저기 저 양세찬님이라고 얘기하시던데. 누가 주는 거야 그거? 누가 양세찬이라고 얘기했어? 그러게요. 재밌어요? 근데 오랜만에 즐거워 보인다. 이거 떨어졌는데? 젓가락 젓가락 하나 떨어졌어요. 야 그 힌트 종이에 혹시 히든 힌트라고 적혀져 있어? 어? 혹시 그 종이에 히든 힌트라고 적혀져 있어? 뭔 소리야? 안 적혀져 있지. 밥 먹어. 나는 운이 좀 좋긴 했네. 이번에 이게 바로 히든 힌트라고 하는 건가? 아 밥들 잘 먹어. 뭐가? 부장님 뭐 받으셨나요? 아 아니요 밥들. 아 부장님 뭐 있으신 거 같아. 뭔데? 종이 아 히든 힌트를 받았어. 어? 방금 히든 힌트를 받았어. 아 부장님 오지 마세요. 아 잠깐만, 밥들 잠깐만. 아 일단 밥 먹고 생각합시다. 아 잠시만요. 당 오지 마세요. 당 오지 마. 당 오지 마.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잠깐만 얘기해. 잠깐만. 부장님 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일단 저 친구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 좀 다 들어. 혹시 그 종이 히든 힌트 아 이 사람들 재밌게 해놨네 이거를. 뭔데? 자 아니 밥 먹을 땐 또 직캠 보면서 먹는 맛이 있지.
밥이 맛있네. 그러니까 와 밥 두벌 먹는다. 이것이 33만 원 밥인가? 나머지 만 원은 제가 먹는 걸로 하죠. 산이 주자. 그래. 깎아라고. 밥 먹다가 어디 간 거야? 어? 야 근데 제가 취소하게 밥에다가 힌트질 넣고 스파이피는 형제가 있다. 그리고 형제? 아! 형동생이지. 종호에게서 얻은 스파이피 두 번째 거. 스파이피는 같은 성씨를 지니고 있다. 최! 응, 최랑! 근데 들어봐. 최랑 정! 근데 여기서 들어 확실해야 될 거는 종호는 아니야. 왜냐면 그러면 나한테 걔가 달려왔을 리가 없어. 혹시 몰라? 혹시 모르긴 한데. 어? 890. 너는 삐잖아. 어 뭐야 삐네? 이거 뭐야? 이따 가서 네이버 검색해보자. 갈락대구나. 일단 우리 이걸 가졌으니까 저거 밥 먹자. 형, 나 알겠다. 형, 일로 와봐요. 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일로 와봐. 그걸 왜 떠나? 너무 억지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둘이 그 후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이거 히든인트 봤는데 둘 다 배제할 수가 없어. 둘 다 B에서 배제할 수 없던데? 아 진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더 확실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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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B. 그 숫자? B를 알았다고? 숫자가 아니야. 어, 관심 있게 하나도 안 가지다. 너무 확신이 들어서 그런가? 이것이 가신자의 여유인가? 와 소름. 와 이거를 와 거꾸로 뒤집어. 진짜 야 대단하다. 하나. 아 야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는 갈 수 있어. 그래. 어때? 비슷하지 얼추 맞지 않아? 한 명 맞아. 우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지금 헛다리 좀 짚었고 지금 한 명 잡았어. 나는 여기서 불안한 건 우리 셋 중에 한 명씩 있을 거라는 건데 한 명 잡았어. 너 지금 너 확실히 아니야? 나 너무 귀여워. 이 가설이 맞다면은 여기 피바람이 있겠군다 진짜로. 너 이제 좀 우리랑 합치할 생각 있어? 형아야? 형 지금이라도 들어와야 된다니까? 지금 산이 거 얘기 들으면 형도 소름 돋을 거야 정말로. 이건 내가 전담할 수 있어. 근데 우리도 제일 확실한 힌트가 한 게 있잖아. 그 형이랑 알려준 거. 일단 성황이 배신을 때린다? 그럼 진짜 나는 그건 진짜 아니지. 스파이끼리 자기끼리 알까 지금? 내가 알려준 거. 그 다른 거면 어떡하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나도 그거 지금 생각 중이야.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면은 왜 드라마에서 형사님들이 밥을 잘 못 먹는지 알 것 같아. 밥 먹다가 체. 그냥 다 좋아하는 건가? 덜 뭐가 남는데? 23. 응. 어? 그니까 그.. 어? 잠깐만.. 왜? 탕비실로 와봐. 야 잠깐만. 어 그래 그리고 한입걸 대입하면 아니 근데 나 진짜 못 믿는 거야? 아니 지금 조금 못 믿기 시작했으니까 잠깐만 있어봐봐. 어 잠시만 나 이거 약간 이러다 의심병 생길 것 같아. 윤호야 우리가 좀 숫자 세 개를 더해봐.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있어 지금. 아.. 윤호 당황했다. 진짜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A를 누가 풀어봐. A 풀어봐봐. 이야, 너무 어려운 힌트야 A가. 이제 게임은 끝났네. 부실하게 전개된 두 개의 힌트까지 전달됐으니 스파이의 정체를 밝힐 시간이군. 의심하느라 밥을 못 먹었어요. 스파이 A라고 생각하는 팀원의 이름 박스를 왼쪽. 스파이 B 라고 생각하는 팀원의 이름 박스를 오른쪽에 입력하면 가방이 열릴 걸세. 과연 인센티브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럼 검출을 빔해. 세 개를 A 걸 쓰고 세 개를 또 B 걸 쓰고. 아니 그 맞아? 맞아 응, 맞아.
A는 김 차장님, B는 정 대리인 것 같습니다. A가 김웅준, B가 정유라. A는 강여상이고요. 스파이 B는 정윤호입니다. 우리가 두 숫자 세 개를 더해봐.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있어 지금. 아. 비는 정민이야. 그러니까 A가 누군지 찾아야 돼. 스파이 A는 예고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리더 이런 거가 있어서 뭔가 야옹반 이런 게 나온다. 세상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게 너무 힌트 받고 좋아했어. 좋아하고. 혹시 그 종이에 히든 힌트라고 적혀져 있어? 이게 바로 히든 힌트라고 하는 건가? 갈라테이아 외쳐서 모르겠어? 조각상의 이름이 갈라테이아인데 가져와 가져와. 오케이 오케이. 50만 원은 아 고맙다. 아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 열게요. 저거 딱 열면 꽉 있는 거잖아. 100만 원. 와. 저 안 열리면 어떡해? 열려요? 뭐야? 안 열렸어? 아니 이분 안 열려? 하는 거야 형. 33만 원.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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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B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니 갈라테리아 무조건 여성이지.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나 요즘 많이 안 돼? 안 열려? 안 돼? 안 열려. 뭐야? 뭐야? 아무도 못 맞추는 거야? 안 열린다고? 야 우리가 AP가 바뀌었나? 정윤호도 안 열렸잖아. 와 정윤호 아니면 어떻게 진짜 레전드야 이거. 진짜 안 열린다. 진짜 인정한다. 진짜 레전드다. 윤호 형이 아니면 누구야? 근데 만약에 윤호가 범인이면 저거 열 수 있겠네. 너 아니야? 뭐야? 아 너 맞다고? 뭐야? 와 안 열려. 왜 안 열려? 성화 형이랑 우영이 형 걸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안 열릴 리가 없잖아. 난 다 됐고 종호야. 종호야! 종호야! 아니 우영아 종호 아니라니까. 종호 아니라고? 어. 그러면. 근데 고장 난 거 아니야? 왜 안 열리지? 고장 난 거 아니야? 왜 안 열리지? 열렸어? 맞잖아. 와! 총 쟤야! 맞다고? 아, 안 열려? 와 진짜 쟤 레전드다. 와 내가 종호라 그랬지? 와 나 지금 충격의 도가니야 지금. 와 열렸다. 본부장님 뭐야? 스카이 B는 다시 그래. 갈락테이아.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갈락테이아가 뭐야? A 갈라테이아. 형 근데 A는 네이버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갈라테이아 왜 쳐서 모르겠어? 조각. 왜 그 얘기 안 돼? ATZ 조각하면 강여상이기 때문에. 아유 너무 어렵다. 비는 색깔이 다른데 내가 지금 컴퓨터 안 써놨잖아. 우유빛 빛깔이라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이어서 멤버들이 A를 저는 확신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끝까지 의심을 안 받으려고 제가 일단 아닌 척 연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스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힌트를 얻어서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안에 박성화, 최종호가 있다? 난 그 진짜 눈 뒤집어진다, 진짜로. 그건 진짜 아니지. 890. 이거 너는 삐잖아. 어, 뭐야, 삐? 우리 팀의 성이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파이래. 그게 스파이 B래. 그 스파이 B가 문제가 있어. 준호 형 아니 구현 형이네. 응. 감사합니다. 스파이 A는 예고 출신이 아니다. 김웅준 B는 예고 출신이라는 거지. 그게 맞지. 성화 형이랑 우영 형은 저의 계략에 넘어왔고요. 한 명만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분은 안 열리니까. 스파인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계속 나서 진짜로 와 미쳤어. 근데 너가 내가 계속 물어봤지. 근데 너 말 안 했잖아. 너 응? 와. 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 뭐 본부장이 스파이야. 어차피 우리 회사 발전이 없다. 우리가 회사를 뭐 다닌 이유가 있을까? 자, 어 자, 언제는 자. TF 여러분들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냥 자네 어? 이 팀은 TF팀입니다. 저는 스파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요. 그런 인재는 없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대표님을 면접 보면서 그거 뽑은 거야? 그 기계로? 어? 아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야 퇴근 안 해! 야 퇴근 안 해! 퇴근 좋습니다. 아, 영감님이 요새 운동하시더니 옷이 안 맞아요. 할머니 너무 예쁘세요. 비디 양반 드랍 더 비트.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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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그렇지! 동그네가 떴습니다. 너 나의 동반자 나의 동반자 너라 뭐지? 오 할아버지 어, 야 진이 형 윷놀이를 해서 재료들 모이나? 근데 곰돌이 젤리는 뭐죠? 번데기 치킨무 치킨무 거의 나옵니다. 걸? 어, 걸 소고기 정답 그냥 맛있는데? 그러니까. 와 맛있다. 저거 아 이거 수상하다니까? 어디서 사오기도 되게 어려워. 그럼 그래. 응. 아 왜 왜 그러십니까? 맞아? 맞아요 이거? 와 아 근데 어 좀 감동이다 이거는. 그라시아스.